안녕하세요. 우리 사무실과 거실 아이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자, 우리 루루 아빠 의자에 누워서 지금 치료 달라고 지금 시위하고 있습니다. 예, 앉으면 계속 이러고 있거든요. 그럼 아빠 일 못합니다. 치료 줘야 돼요. 루루 조금만 기다려. 루루야. 다음 우리 베리. 큰 입을 놔두고. 수건에 앞발만 걸치고 왜 이렇게 처량하게 있어, 우리 베리? 응? 왜 그래? 네, 우리 베리.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. 컨셉인가요? 아이, 우리 루루. 자, 거실에 가볼까요? 자, 우리 거실에 가보면, 가망이, 우리 예쁜 가망이. 순둥순둥 우리 가망이에요. 가망아. 얼굴도 동글동글, 몸도 동글동글. 별명이 동굴이에요. 다음에 또 새벽부터 간식 달라고 저를 졸라가지고 지금 간식을 맛있게 먹고 있는 라붕이에요. 라붕아, 라붕아, 라붕이 날마다 새 쫓아다니려면 많이 먹어야 돼요. 새 잡지도 못하면서 이렇게 날마다 쫓아다니는지 모르겠어요. 동굴이에요. 동굴아, 이따가 눈곱 띄워줄게. 다음 우리 까꿍이. 우리 까꿍이 오늘 쿠팡이 오늘 서울로 올라가는데 오늘 뭐라 하지 말고 잘 지내. 까꿍이 알았지? 다음에 소담이. 우리 소담이. 예? 자, 다음에 향기. 이거 원래 소담이 자리인데 향기 왜 여기가 있대? 향기야. 알수 없는 애기들이 아빠 침대 다 차지야. 네, 이상으로 거실 아이들 소개를 마치기 전에 우리 미샤. 미샤가 안 보여. 미샤야, 미샤 또 어디 있니? 미샤 또 밖에 나간 것 같아요. 이상으로 거실 아이들 소개를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